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121페이지 문법의 요소 기능과 의미와 관련돼서 사동표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동과 관련돼서는 사동사는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사라고 하고, 그에 대응될 말로서는 주동사가 있죠. 동작주가 스스로 행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을 주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있는데, 자, 사동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동문 만들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파생적 사동문이라는 게 있는데, 파생적 사동문이다. 파생적 사동문은 용언의 어간에 사동접사가 들어간 것. 자, 용언의 어간에 사동접사가 들어간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여기에 시키가 들어가서 사동문이 만들어진 것을 파생적 사동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이히리기 우구추라고 하는 사동접사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통사적 사동문이 있습니다. 통사적 사동문은 용언의 어간에 보조적 연결음이 개해 보조용언 하다가 결합돼서 만들어질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여기 사동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파생적 사동문과 또 하나는 통사적 사동문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둬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기. 자, 이랬을 때 대표적으로 하나 볼까요? 아이가 웃는다. 아이가 웃는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아이가 웃는다라고 할 때 아이가 웃는다, 이게 자동사에 한 주동문 아이가 웃는다를 사동문으로 바뀌면 어떻게 됐을까? 아이를 웃게 만든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동작주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동작주가 요구된다. 자, 이런 새로운 동작주가 요구되죠. 아이가 웃는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동작주가 누구를 웃게 만들겠죠? 아이를. 따라서 주동문에 있어서의 주어는 목적으로 오게 됩니다. 아이를 뭐한다 같이 웃는다에 사동접사를 넣게 되면 웃긴다, 웃기에다가 니은다, 이때 사동접사 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가 개하다를 통해서 만들 수 있죠. 웃게하다, 웃게하다 할 때 이 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웃게하다, 개는 보조적 연결음으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는 거죠. 따라서 엄마, 새로운 동작주를 엄마를 설정하면 엄마가 아이를 웃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동문 가운데 또 하나 사동문을 만들어 볼 건데, 다음 같은 예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아이가 우유를 먹는다. 아이가 우유를 먹는다 할 때, 그러면 이게 하나의 새로운 동작주가 요구됩니다. 새로운 동작주가 요구되어진다. 자, 아이가 우유를 먹는다라고 할 때, 이때 아이가는 부사어로 오게 됩니다. 아이에게. 그 다음에 우유라는 목적어는 그대로 옵니다. 우유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타동사에 의한 주동문, 이것은 자동사에 의한 주동문이다. 자동사에 의한 주동문에 있어서의 주어는 사동문으로 가게 되면 목적으로 오게 되고요. 타동사에 의한 주동문에 있어서의 주어는 사동문으로 가게 되면 부사어로 간다는 점. 목적은 그대로 내려오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우유를 먹는다가 아니라 잘못됐죠. 우유를 먹인다. 먹인다라고 했죠. 이렇게 사동접사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동사로 바뀌었을 때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왔군요. 자, 그러므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웃기다나 먹이다나 전부 다 사동사로서, 사동사는 타동사와 같은 구실을 함으로써 반드시 목적어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동문 만들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변환키 기억해 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동문이 사동문 바꿨을 때 특히 자동사한 주동문에 있어서의 주어는 사동문으로 가게 되면 목적어가 되고요, 타동사한 주동문에 있어서의 주어는 사동문으로 가게 되면
부사가 된다는 사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피동문 만들기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피동문 만들기도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파생적 피동문이 있다. 하나는 파생적 피동문이 있고 또 하나는 통사적 피동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파생적 피동문은 용언의 어간에 피동접사가 들어간 거지. 자, 용언의 어간에 피동접사. 피동접사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이, 히, 리, 기. 뭐 여기다가 이제 되다를 통해서 되. 이런 되라는 접미사를 통해 되다라는 접미사를 통해서 피동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통사적 피동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용언의 어간에 보조적 경이름이 아어 뭐 아나 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거기에 보조용은 지다. 대체로 보조용은 지다 같은 경우에 피동형으로 만들 때는 이건 항상 붙여 쓴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은 용언의 어간에 뭘 넣게 되는 거. 보조적 경이름이 개에다가 보조용은 되다를 통해서 피동문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동문에 대응되는 말이 뭐냐면 능동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능동문을 뭘로 만들 때? 피동문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억할 수 있겠죠.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가장 대표적 예로 나왔던 것이 이거죠. 그런데 경찰이 하나의 예를 들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 이것이 하나의 능동문입니다. 이것이 능동문인데 이 능동문을 뭘로 바꿨을 때? 그렇죠. 피동문으로 고쳤을 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고쳤을 때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둬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의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고치면 자, 이때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 도둑이 주어로 나서게 되고요. 그 당시 능동문에 있어서 주어는 부사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이 경찰에게, 자, 도둑이 경찰에게 우리 일반적으로 잡히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이 경찰에게 뭐였다? 잡히었다. 이런 표현을 갖다 쓸 수 있겠죠. 따라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꿨을 때에 있어서 그 목적어는 주어로 오게 되고요. 능동문에서 주어는 부사로 오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우리가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대체했을 때 어떠한 성문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기억해두고 있다면 좀 더 쉽지 않겠는가. 자, 일단 이런 것도 사동문과 주동문, 능동문과 피동문의 대응적 관계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시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의 출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출제 방향은 다음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의 출제 경향, 사동문과 피동문을 구분할 줄 아는가. 네, 사동문과 피동문의 구별 방법 정도 아마 기억을 좀 해두는 게 좋겠죠. 사동문과 피동문의 구별 방법에 대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영희가 엄마에게 안겼다. 자, 영희가 엄마에게 안겼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것 같고요. 영희가 엄마에게 선물을 안겼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선물을 안겼다. 자, 여기서 우리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동접사나 피동접사나 둘 다 이와 같이 이히리기에서 기가 있다는 사실. 통사적 피동문과 관련해서는 용언의 어간에 뭐 여기에 우리가 보면 여기 기가 있고 파생적 사동문에 있어서의 또 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히리기는 사동접사와 피동접사의 공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주의를 좀 해둬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에 있어서의 기본형은 뭘까? 이것의 기본형은 안기다. 이것의 기본형도 역시 안기다가 됩니다. 그래서 안기다,
안기다 기본형으로 인될 수 있는데 둘 다 기가 들어갔네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사동사 즉 사동접사고 어떤 것이 피동접사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적의 유무성 아까 사동사는 타동사와 같은 구실을 한다고 했으니까 선물을 이라고 하는 목적이 제시된다는 점 그렇다면 이것은 사동사겠고 이것은 피동사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목적어의 유무성을 통해서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사,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사 이렇게 해서 일단 사동문과 피동문을 구별하는 방법 출제 경향 자 첫 번째 형태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운데 어떤 걸 찾을 수 있어요? 다음 중에서 사동문을 찾아라 다음 중에서 피동문을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자 의미상의 문제인데요. 의미상 그래서 중의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의성과 관련돼서 즉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중의성이라고 해요. 즉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중의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중의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내용에 다음 같은 것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동문의 중의성이다. 이렇게 사동문의 중의성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사동문 가운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생적 사동문이고 파생적 사동문이 있고 통사적 사동문이 있을 때 자 이렇게 파생적 사동문 같은 경우는 직접 행위 미침 직접 행위 미침과 더불어서 간접 행위 미침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파생적 사동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의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통사적 사동문에 있어서는 간접행위만 나타난다.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행위 미침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 가운데 다음 중에서 중의성이 있는 걸 찾아라 그랬을 때 문제가 나오면 아하 파생적 사동문 같은 경우가 중의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예를 갖다가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교재 122페이지에 보더라도 그와 같이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122페이지, 121페이지 하단에 중의성이 있는 경우에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약을 먹이셨다라는 문장이 나왔죠.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약을 먹이셨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는 파생적 사동문이죠. 먹이셨다 이렇게 해서 사동접사 이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약을 먹이셨다. 자 이것은 엄마가 직접 즉 어머니가 직접 동생에게 약을 먹였다. 직접 행위 미침과 엄마가 동생에게 약을 주어서 먹게 한 간접행위 둘 다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의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아하 중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사적 사동문 같은 게 똑같은 형태입니다만은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자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약을 먹게 하셨다. 약을 먹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따라서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약을 먹게 하셨다. 자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게하다를 통해서요 간접 행위 미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 있어서는 직접 행위 미침은 없고 간접 행위 미침만 있다는 것. 따라서 파생적 사동문에 있어서는 직접 행위 미침과 간접 행위 미침이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된다는 점. 그러나 통사적 사동문은 오직 간접 행위로만 이해된다는 점. 따라서 혹시라도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 파생적 사동문의 중의성을 찾아줘야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해서 다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직접 행위 미침이나 간접 행위 미침만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정보가 추가됐을 때는 의미적으로 구별해야 되는데 만약에 답지 4개가 모두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의미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찾아온 조카를 그냥 보낼 수 없어 밥을 지어 먹여보냈다 할 때 먹이다 분명히 파생적 사동문이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먹이는 행위는
전체 맥락상 없을 걸로 생각되지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행위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같은 문장을 또 보면요. 팔을 다친 동생에게 옷을 입혀줬다라고 할 때 팔을 다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워서 입게 할 수는 없었겠죠. 따라서 직접 행위 미치만 드러낼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직접 행위와 간접 행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정리할 때 이렇게 해두기 바랍니다.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 가운데 파생적 사동문은 중의성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다만 모두가 보기가 파생적 사동문일 때는 이와 같이 금방 했던 것처럼 의미로서 구분해둬라. 따라서 정보가 추가 시 이런 파생적 사동문도 직접 행위로만 또는 간접 행위로만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두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문제의 출제 유형입니다. 세 번째 출제 유형은 지나친이란 말이다. 지나친 사동표현. 지나친 사동표현, 지나친 피동표현 이런 식의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나친 사동표현, 지나친 피동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이쪽으로 좀 공간을 옮겨서 지나친 사동표현에 대한 이야기. 자, 그렇다면 지나친 사동표현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자, 이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것, 일단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시키다의 남용이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시키다의 남용이다. 요거 하나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의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시키다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볼까 있습니다. 다음 문장과 비교 볼 때 어떨까요? 자, 다음 문장과 관련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경찰이 경찰이 음주 차량을 정지시켰다. 이런 문장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경찰이 음주 차량을 뭐 했다는 점 나지? 정지시켰다. 이렇게 해서 정지시켰다. 이런 표현. 자, 이 경우는 구체화시키고 있죠. 자, 이랬을 때 시키다가 남용됐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려면 무엇을 넣어보면 알냐면 하다를 넣어보면 알아요. 하다. 그래서 하다를 넣었을 때 오히려 자연스럽다면 시키다는 남용된 것이고 하다를 넣었을 때 어색하다면 시키다는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줘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구체화하고 있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시키다가 남용된 거다. 그래서 잘못된 문장, 다시 말해서 지나친 사동표현의 문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경찰이 음주 차량을 정지시켰다. 경찰이 음주 차량을 정지했다. 이 경우는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 경우는 제대로 된 표현이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시키다가 남용됐는지 남용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려면 시키다 대신에 하다를 넣어봐라. 이렇게 해서 검증하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키다의 남용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나친 피동표현. 자, 우리가 지나친 피동표현과 관련돼서 생각해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같은 경우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거는 이제 물론 능동식 표현을 쓸 자리에 그 피동을 쓴다는 것도 요 지나친 피동이고요. 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이중 피동 피동적 표현을 쓸 자리에 이중 피동을 쓴 것도 역시 지나친 피동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하다 자체는 원래 그 자체가 피동적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언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당하다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당하여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당하다라는 자체가 피동적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언인데 거기에 어지다를 통해서 다시 재차 피동한 것, 이것도 어찌 보면 이중 피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나친 피동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중 피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을 같이 섞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나오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밥이 무척 먹혀진다 할 때 먹혀진다.
자, 먹혀지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축약된 말이냐? 일반적으로 먹히어지다. 먹히어지다의 축약된 말. 자, 그렇다면 이때 히가 피동접사고 어지다가 다차적으로 보면 어라는 보조적 연결함 위에 지다라는 피동형 보조 용언이 만나서 또다시 재차 이중 피동이 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것은 옳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맞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먹히다, 잘 먹히다, 먹히다 피동접사 하나만을 통해서 단일 피동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 경우는 이중 피동, 그래서 지나친 피동 표현으로서 잘못된 문장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해도 하나만 더 제기한다면 생각이라는 체언에 되다가 붙나서 피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되다를 자칫 생각되어지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중피동이다. 따라서 생각되어지다가 아닌 생각되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 자, 이런 유형을 머릿속에 잘 간직해놨다가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지나치 피동 표현 또는 지나치 사동 표현을 구별하는 유형이 문제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이런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 교재도 제시해 놨습니다. 참고해 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123쪽에 보더라도 그 보충학습란에 그와 같은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나의 이것이 용어 사용될 때, 근데 보충학습란에 세 번째 보면 되다, 당하다, 받다의 미출적 의미상 피동이나 어휘의 개별 특성에 따른 피동일 뿐 이 자체는 피동문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속이 되다, 협박을 당하다, 사랑을 받다 그 자체는 피동문이라고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가 피동문 만들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이 있는데 이런 유형에 의해서만 피동문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피동의 표현과 관련돼서 이히, 리기, 어지다를 통해서 만드는 유형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놓다에 대해서 놓이다, 잡다에 대해서 잡히다, 몰다에 대해서 몰리다, 쫓다에 대해서 쫓기다, 멀다에 대해서 멀어지다. 똑같이 이히, 리기는 사동접사로도 사용될 수 있고 피동접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문법적 기능이 확실히 다르죠. 뭐 그런 점에서 구별할 때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목적어의 유무성을 통해서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사,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사,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줘도 좋습니다. 하나만 여기서 이제 우리 심화적인 측면에서 하나 팁을 준다면 다음 같은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즘 약간 칠판을 살짝 지우고 이어서 심화 내용 설명을 좀 해 줄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게 보게 되면 심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기 박다에서 우리가 파생된 말 가운데 박다에서 파생된 말 가운데 밝히다도 있습니다. 밝히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또 파생된 말 밝혀지다도 있다고 본다면 과연 이 밝혀지다라고 하는 것은 잘된 표현일까요? 잘못된 표현일까요? 그 사실을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밝혀지다니까 앞서 얘기했던 먹혀지다처럼 이중피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밝혀지다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을 밝히다, 그 사실을 밝히다 해서 박다에서 사동사로 파생된 말이거든. 이때의 히라는 것은 사동접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를 갖다가 우리가 사동접사라 볼 수 있는 판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잘 맞추는군요. 사실이라는 목적어가 있는 걸로 봐서 이때 히라고 하는 것은 사동접사로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밝히다는 피동사가 아니라 사동사라는 점. 이 사동사가 재차 누구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 뭐뭐에 의해 또는 뭐뭐에게 의해 그 사실이 그 뭐뭐에게 의해 뭐뭐에 의해 그 사실이 뭐하다 밝혀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밝혀지다. 따라서 이 밝혀지다 할 때는 이제 피동사가 된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나오지 아니하고 다치 뭐가 나왔습니까? 주어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해 둘 것은 밝히다는 사동사지만 밝혀지다는 사동사가 재차 피동화된다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아하, 잡혀지다, 먹혀지다니까 오호, 이게 이중피동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확확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동편과 피동편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시제 표현과 관련돼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시제 표현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심화 하나 더 접근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표현 하나 접근하고 가겠습니다. 자,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123페이지 보게 되면, 123페이지 보면 다음 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피동문 대기, 서술어 자료에서는 변함이 없다. 하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밑줄 쫙 해놓을까요? 피동문 대기, 서술어 자료에서는 변함이 없다. 철수가 가재를 잡았다. 철수가 가재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철수가 가재를 잡았다. 자, 이것을 피동문 형태로 고치면 여러분도 다 알죠? 능동문에 있어서 주어가 이제 목적어가 주어로 오겠죠. 가재가. 재수가 없죠? 누구에게? 철수에게. 철수에게 잡혔습니다. 잡혔다. 자, 우리는 앞서 형태론 파트와 관련돼서 또 문장론 파트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을 좀 관련돼서 제시한 적이 있었을 텐데요. 문장 선문과 관련돼서 그때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서술어 자릿수는 그 서술어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의 가짓수를 서술어 자릿수라고 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잡다에 대해서 타동사로서 목적어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것은 두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그런데 가재가 철수에게 잡혔다 할 때 피동문이 됐죠. 자, 그랬을 때 부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 이외에 부사가 요구된다. 이것도 역시 몇 자리입니까? 두 자리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능동문이 피동문 될 때는 이와 같이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함이 없다라는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요 대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웃는다. 자, 아이가 웃는다 앞서 배운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엄마가 새로운 동작주가 요구되니까 이것을 사동문으로 바꿨을 때에 엄마가 아이를 웃긴다. 자, 이것은 사동문이고요. 위에 것이 주동문이 됐는지요. 그러면 아이가 웃는다라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니까 어때요? 요거는 웃다에 대해서 주어 아이가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만은 엄마가 아이를 갖다가 웃긴다라고 하는 것은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가 웃는다, 엄마가 아이를 웃긴다, 이렇게 해서 한 자리 두 자리. 자, 그렇다면 대체로 주동문이 사동문 될 때는 이와 같이 서술어의 자릿수의 변화가 있지만 능동문이 피동문 될 때는 서술어의 자릿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요거 하나 팁으로 알고 가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사동과 피동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재 123페이지 세 번째 시간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간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편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시제란 뭘까? 시제란 말하는 이가 바라시를 기준하여 문장에 표현된 사건의 시간이 현재, 과거, 미래 어느 것인가를 제시하는 문법 범주를 시제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용어와 관련돼서 시제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이 있죠. 바라시라는 것은 말하는 때, 언제나 현재라는 점, 따라 시제의 기준점이 되는 것, 절대 시제의 기준점이 바로 바라시고요. 문장에 표현된 사건, 상황의 시간과 관련된 그러한 기준점이 되는 것을 사건시라고 해요. 따라서 사건시는 상대 시제의 기준 시점이다. 그 옆에 가로 열고 써놓기 바랍니다. 사건시라는 게 뭐냐? 절대적 시제의 기준 시점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 시제의 기준 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에 절대적 시제, 상대적 시제라는 내용이 거기에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제를 파악할 때는 다음 같은 내용 두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시제. 절대적 시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상대적 시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대적 시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시제는 무엇을 기준점으로 하느냐? 절대적 시제라고 하는 것은 바라시를 기준으로 한다.
바라시라는 것은 항상 현재로서 대체적으로 말하는 때를 바라시라고 하고요. 상대적 시제는 무엇을 기준한다? 사건 시를 기준한다는 점. 이렇게 해서 절대적 시제와 상대적 시제로서 구분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대체로 바라시, 바라시와 사건 시에 같을 때는 그 뭘까? 이것이 바로 현재가 되는 거지. 그런데 바라시보다 사건 시가 앞서면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이거 당연히 과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사건보다 바라가 먼저, 말이 앞선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렇죠. 이것이 미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서 구분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 생각해 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특별히 미래와 관련돼서 특히 자를 절대적 시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럼 어떻게 이것이 형성되느냐. 이렇듯 절대적 시제의 주로 형성 방법. 절대적 시제의 형성 방법은 주로 선언말 어미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언말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물론 선언말 어미에 하나 더 한다면 시간부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시간부사의 가장 대표적인 시간부사로서는 뭐 오늘이 있다든가 어제가 있다든가 그다음 내일이 있다든가 이러한 시간부사들과 이러한 용언과의 호응적 관계를 통해서 이 절대적 시제를 드러냅니다. 특히 선어말 어미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과거에 있어서의 선어말 어미, 즉 어마름이 앞에 오는 것을 선어말 어미라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과거에 있어서는 아시나 어시 온다든가 현재는 니은이나 느니 온다든가 미래는 대표적인 가운데 계시 온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제를 갖다 드러낸다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침이 있을 때를 보건다면 먹에 따라서 먹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현재로 할 때는 는을 통해서 먹는다 현재가 되는 것이고 미래와 관련돼서 제시한다면 먹겠다 해서 계시를 통해서 미래를 드러낼 수 있겠죠. 이 같은 것을 우리는 절대적 시제.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둘 것은 이런 절대적 시제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런 시간부사 오늘 어제 내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여기다 추가적으로 생각해 둔다면 상대적 시제인데요. 상대적 시제의 형성 방법은 어떻게 그렇다면 이루어질까요? 상대적 시제의 형성 방법은 대체적으로 관형형 어미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관형형 어미를 통해 이루어져 이 관형형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하나의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접근해 보면 좀 더 쉽지 않겠는가 봅니다. 여러분들 교재 124페이지에 보니까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철수는 어제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철수는 하나의 이제 예문을 갖다 적을 수 있죠. 철수는 어제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물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좀 해 둘 필요가 있겠죠. 철수는 어제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제라는 시간부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 시제로 본다면 어제고요. 도와드렸다라고 하는 소수로의 시제를 통해서 볼 때 도와드렸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드리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자, 간만에 노란 분필을 활용해 볼까요? 그래서 어제라는 시간부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알 수 있겠고 도와드렸다 할 때 이것은 드리었다. 드리었다에서 과거 시제 의미 엇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절대적 시제로 본다면 분명히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절대적 시제로 보면 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제 청소하다는 용언을 눈이라는 관형형 어미를 통해서 결국 관형화해서 어머니를 꾸미게 됐죠. 자, 그러면 청소하시는 이에 있어서 이것의 절대적 시제는 무엇이며 절대적 시제는 뭐며 이것의 상대적 시제는 무엇일까? 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청소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도와드렸다. 언제? 어제. 어제의 사건. 바라실 기점으로 본다면 절대 시제로 본다면 청소하다는 당연히 과거가 되겠죠. 자, 그러나 상대적 시제로 본다면 도와드렸다는 사건 속에 청소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도와드렸다는 사건 속에 그 당시에는 현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험 문제 가끔 이렇게 밑줄 쳐놓고 이 청소하다에 있어서 절대적 시제와 상대적 시제로서 알맞게 짝지어놓은 게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이렇게 답을 해줘야 한다는 것 이것도 잊지 말고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절대적 시제는 발화시를 기점한다, 상대적 시제는 사건시를 기준하면서 상대적 시제는 형성 방법 즉 관용형 의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점, 절대적 시제는 대체적으로 선함할 의미 또는 시간 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서 여기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객과 관련돼서 절대적 시제 가운데 선함할 의미 개수에 대한 개수 선함할 의미 개수 양태적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태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양태적 의미라고 하느냐, 대체적으로 심리적 태도, 심리적 태도가 결합된 것을 양태적 의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에서도 뭐 will, should, would 뭐 이런 걸 통해서 양태적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개선은 어떠한 양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가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측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 예, 이런 것들이 양태적 의미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나타낸다든가, 그 다음에 가능을 나타낸다든가, 추측을 나타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개세, 양태적 의미, 의지, 가능, 추측,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 의지와 관련돼서 생각한다면 뭐 쉽지 않겠습니까? 자, 나는 꼭 합격하겠다. 뭐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합격하겠다. 이때 개세 의미 속에는 상당히 의지가 많이 들어가 있겠고요. 이 정도의 문제는 나도 풀겠다. 이 정도의 문제는 나도 풀겠다라고 하는데 가능적인 의미 측에서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한 10분 후면 도착하겠다. 10분 후면 도착하겠다. 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때 개시라는 것은 결국 추측의 의미가 강하죠. 이렇게 해서 가끔은 시험 문제 뭐가 출제될 수 있어요? 이러한 개세 밑줄 쳐놓고 개세 쓰임이 같은 것은 뭐냐, 개세의 양태적 의미가 같은 것은 뭐냐 라고 하는 측면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헷갈릴 수 있는 것 이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가운데 리을 것, 관념의 리을과 의존명사 것을 통해서 또한 미래를 제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갈 것이다, 합격할 것이다, 풀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할 때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리을 것과 개 가운데 니을 것과 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양태적 의미가 강하냐, 혹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나는 그녀와 꼭 결혼하겠다와 나는 그녀와 꼭 결혼할 것이다와 어느 것이 더 양태적 의미가 강하냐 할 때는 개시 더 양태적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개슬을 우리가 생각해도 필요가 있겠죠. 혹사도 시문일 가운데 니을 것과 객 가운데 양태적 의미가 강한 걸 찾아라 그러면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 덧붙여서 설명해야 될 것 가운데 뭐 하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에 대한 이야기. 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런데 보게 되면 상과 관련돼서 이제 동작상이 있는데 동작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완료상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둘까요? 완료상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진행상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애정상이 있다. 물론 일반적인 시제로 본다면 완료, 무조건 과거라고 하는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완료라고 생각하면 쉽겠고요. 진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현재, 현재 시제는 진행이다. 애정은 미래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보조 용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완료 진행 애정을 더 강화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행 관련해서 뭐뭐 하고 있다, 완료를 했어서 뭐뭐 있다, 뭐뭐에 버리다, 애정이 있어서 뭐뭐 하게 되다. 여러분들 교재 124페이지 중간 부분에 제시되어 있죠. 이러한 보조 용언을 통해서 특별히 이와 같은 완료나 진행과 애정을 더 강조할 수는 있겠다. 자, 그러면서 일단 보통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알아둘 내용은 주로 과거 시제는 완료상이라는 것, 현재는 진행상이라는 것, 미래는 애정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험지 가운데 더러 다음 중 제시된 문장 가운데 동작상이 다른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는 점. 그래서 그 용어적 이해는
알고 가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제에 대한 이야기. 따라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동표현, 비동표현, 그 다음에 시제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두실 수 있겠고, 이것이 좀 더 발전돼서 나오면 어법에 맞는 문장과 하는 데서 대체적으로 부사와 서술과의 호응적 관계 속에서 시제호응의 문제가 더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야흐로, 이 바야흐로라는 하나의 부사가 있다면 바야흐로라는 것은 가까운 미래와 호응하기 때문에 바야흐로 나는 공부한다, 현재가 나오면 안 되겠죠. 바야흐로 나는 공부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도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시제와의 또 호응 관계를 묻는 문제가 도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어제 밥을 먹는다, 말 안 되죠. 어제라는 시간 부사가 나왔으니까 과거와 호응됨으로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그래야 되고, 만약에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가 나왔다면 나는 내일 밥을 먹겠다 해야 되지, 먹는다 하면 또 안 되고 먹었다 해도 안 되겠죠. 이러한 것들에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볼 수 있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높임과 낮춤, 높임법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높임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